괜찮아? 어, 괜찮아? 괜찮아? 목소리가 제어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고 숨도 안 쉬고 그러니까 네. 와, 끊임없이 쉬네. 이때 이제 보호자님이 이제 잠깐 일어나셔서 이 줄을 좀 잡아주세요. 아주 간단한 거예요. 정말 간단해요. 그냥 보호자님이 어깨 딱 피고 피고 좀 걸어다녀볼까요? 걸어다닐 때는 좀 빠르게 걷는다고 생각하고 네.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강아지들이 있던 말던 그냥 걷는다. 피해가지는 말아보세요. 움직여보세요. 네. 그쵸? 네. 그렇게 걷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. 흥미로운 건 남편분한테 좀 말씀드립니다. 지금 아래 보호자님이 걷기만 하는데도 지진이 멈췄어요. 아래 보호자님이 걷기만 하는데도 지진이 멈췄어요. 그리고 이 친구가 짖지도 않고 움직이셔야 돼요. 움직이십시오. 이제 이 말은 이 짖음을 보여주고자 한 근본적 원인은 아내분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행동이다. 그래서 아내 보호자님의 그 피드백이 그 행동이 이 친구들의 짖음의 강도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. 지금 보호자님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제가 원했던 게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이 사람을 보고 짖는 것에 나는 개의치 않아. 짖던 말던 관심 없고 나는 그냥 내가 왔다 갔다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일 거야. 그게 얘네들한테는 충격적일 거예요. 내가 짖는데 보호자님은 안 걱정돼요? 나랑 같이 따라 안 짖어요? 그때 보호자님이 이제 카밍 시그널이라는 걸 좀 들어보셨을지 네, 모르겠지만 동물들 사이에서는 지금 당신의 화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내 노력이에요 라는 뜻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보호자님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약간 늘어지게 하품을 해볼까요? 네, 정말 한숨도 좋아. 근데 원래 개들이 한 번 짖다 그냥 많은데. 개들은 저거밖에 무기가 없어요, 짖는 거에. 그런데 안타깝게도 흥분 상태가 너무 고조됐거나 오랜 시간 동안 이거 없이 살았던 개들은 보호자가 하품을 하던 말던 아무 상관없어요. 왜? 공감하고 서로 상호작용했던 연습을 안 해봐서. 거절을 당해봐야지 상대의 허락에 고마워요. 아, 네. 그런데 많은 보호자님들은 부채가 됐어. 그래서 거절을 잘 안 해주고 되려 빨리 해결해주는 것에 좀 집중하고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친구들은 아마 적절한 거절이라는 것을 안 당해봤고 이 커밍 시그널가 아마 원활히 되지 않을 거예요. 방법이 있겠죠? 계속 짖는 친구들. 그렇죠. 짖음을 방지하는 어떤 비책을 강우를 연습해서 보여주실 거예요. 보호자님, 소파 위에 그냥 발채로 올라가실까요? 올라서 보세요. 그런 다음에 저 끝으로 가세요. 그냥 가세요. 잘하셨어요. 그리고 또 저쪽으로 가세요. 아마 얘네들이 난리 나서 아니 이 소파에 그냥 올라가면 어떡해요? 어떡해요? 무릎을 내놓아. 다시 가보세요. 이번에는요, 요 친구하고 좀 바짝 붙어보세요. 됐어요? 한 발짝 또 바짝 붙어보세요. 또 붙어보세요. 그렇죠, 또 붙어보세요. 됐어요? 거기 서 계세요. 올라오려고 하면요, 막으세요. 그럼 가만히 있으셔도 돼요. 괜찮아요? 그렇죠, 막으세요. 그렇죠, 막으세요. 그렇죠, 막으세요. 네? 네, 좋아요, 나쁘지 않아요. 그럼 가만히 있어보세요. 그렇죠. 예, 그때 보호자님 빨리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보호자님이 올라오는 걸 원치 않아 하고 있다는 것을 천천히라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. 자, 저 때도요 근처에 가보세요. 예, 됐어요. 가만히 그렇게 있으시고요. 이 친구를요 손으로 만지는 순간 오해하니까
살짝만 밀어보세요. 밀어서 떨어뜨리지 말고 살짝만 밀고만 있어보세요. 네? 네. 됐어요? 네? 네? 됐어요? 네? 또 반복하시면 돼요. 네. 내가 원하고 있지 않아만 딱 느껴지기만 하면 돼요. 오케이, 좋아요. 아마 얘 이상할 거예요. 와, 뭐야? 자, 왜 쇼파에 이런 교육을 할 때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좀 일찍 하냐면, 쇼파는 보호자님하고 같이 오래 있는 곳이고 아기 때부터 자유롭게 갔던 곳이고 보호자님의 얼굴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곳이야. 그런데 여기를 지금 우리가 못 올라가? 우리가 못 올라가? 강아지 굉장히 패닉해요. 굉장히 패닉해요. 자, 다시 한번 내려와 보시고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지금도 쟤 보세요. 예, 많이 안 짖네요. 이유가 있죠. 왜 짖을 명분이 이제 없어졌어요. 보호자님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조금만 요거 했더니만 짖음이 아마 굉장히 사라졌어요. 이 친구는 지금 엄청 당황할 거예요. 아니, 왜 호스트가 변했나? 왜 뭐지? 뭐 그러고 있을 거야. 근데 진짜 어느 순간 친구들이 조용해졌네. 예, 예, 예. 명분이 없으니까요. 자, 지금 이제 바꿀 거예요. 첫째, 우리 보호자님은 힘들겠지만 무릎 위에 강아지를 안 올린다. 네. 그것을 지키기 위해선 쇼파도 공유하지 않는다. 이제 지금 다음은 그럼 요거 해볼게요. 여기 앉을 건데 얘네들이 못 오게 슬쩍만 막아볼게요. 줄 좀 느슨하게 잡으시고. 네, 느슨하게 잡고. 예, 우리 저 아내분이 줄 잡고 있어도 됩니다. 아내가 줄 잡고 있대. 그렇죠. 있대. 그렇죠. 예. 그렇죠. 네, 잘하고 있어요. 잘하고 있어요. 이때 만약에 누구 하나를 무릎에 올리죠? 그러면 보호자님은 누구 두 명한테 시기를 주는 거와 똑같아요. 자, 이렇게 됐어. 자, 이제는 보호자님, 얘네들을요, 못 오게 했으면 내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. 그렇죠. 잘하셨어요. 천천히 하세요, 돼요. 빠르게, 예. 올라오는 거 문제 없어요. 또 내리면 돼요. 중요한 건 내린다라는 게 중요한 거. 예, 그때 빠르게 할 필요 없어요. 천천히 하세요. 잘하셨어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꾸준히 거절한다. 보세요. 이 친구 중심으로 있고 보호자님 중심으로 있었던 애들이요, 이제 냄새 맡고 자기 자리 찾아서 가잖아요. 그러네. 저렇게 가죠? 그럼 보호자님 아마 불렀을걸? 누구야 일로. 아이고. 요것만 해도 지금 지짐의 20-30%는 줄 거예요. 이것만 해도. 다정다감하게 하지 않는 거 하나만으로도. 네? 네. 걔들이 그냥 짖지를 않아요. 너무 웃겨. 제 한 마리. 그거 지금 힘으로 그 신랑 얼굴 보세요. 활짝 펴 있잖아요. 네. 아유. 침대는 끝났다. 속으로. 소파도 못 올라가게 하는데 침대는 자식들이. 나이스다. 문을 닫아 열어? 그런 게 아니었어. 네? 20-30%는 줄 거예요. 이것만 해도. 자, 줄 내려놓으시고. 혹시나 달려든다면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탁 대처하면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탁탁탁 대처하고. 네. 보호자님 이제 일어나시고. 자, 지금 훌륭하시고 이번에는 가운데 얘 살짝 앉아보실 건데 얘네들이 반응해서 오려고 하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이제 막을 거예요. 다시 한번 앉아보세요. 막으세요. 그렇죠. 앉아보세요. 딱 좋아. 최고. 딱 좋아. 최고. 잘했어요. 그렇죠. 다시 의자에 앉아보시고, 네.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남편분이 좀 치근할 수 있어요. 봐봐요. 남편분이 좀 치근할 수 있어요. 봐봐요. 이제 두 번째 사람한테 가는 거거든요. 이때 남편분은, 아니, 되게. 이제 이거 저도 고민되는 건데 어떤 애들은 어느 정도 그래 라고 해줘야 될 필요도 있는데 어떤 애들은 아예 무시해야 되거든요. 지금 교육을 할 때 이 세 마리가 좀 달라야 되는데 특히 저 꼬맹이는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뭐 내일 당장도 좋아요.
자기하고 비슷한 강아지들하고 조금씩 어울리게끔 도와주셔야지 저 친구는 좋아질 거예요.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교육을 하면 아마 저 친구는 긴장을 훨씬 많이 하죠. 다른 친구들은 지금처럼 요 교육 진행해도 전혀 문제없으나 꼭 쟤만 데리고 나가서 다른 친구들 있는 곳 산책을 같이 하던 놀던 억센 애들 말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. 아유, 집이 아주 조용해졌네. 진짜 평화가 찾아왔다. 저는 200% 만족하는데요. 저는 200% 만족하는데요. 자, 요번에 이렇게 할 거예요. 캔넬이 두 개, 한 개가 더 있어요? 저 가방으로. 아, 가방으로? 네. 오케이, 괜찮아요. 아휴, 저기가 있어서. 아이고야. 자자, 이제. 풍자? 풍자, 일로 와. 오케이, 이렇게 할게요. 이 친구 슬금슬금슬금 당겨가지고 요 안으로 집어넣을 거예요. 맞아. 괜찮아요?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다가 여기 이렇게 넣어도 넣을 때 넣을 때는 살짝 안아서 들어서 이렇게 넣어도 괜찮아요? 캔넬은 요 사이즈가 난데 이게 좀 작아요. 근데요? 얘네들 다 요 사이즈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딱 앉았을 때 머리가 한 주먹의 절반 정도는 남아야 돼요. 줄도 다 넣고 문 잠깁니다. 그 다음 보호자님 이 친구 줄 잡고 그대로 가자라고 해서 캔넬에다 넣을게요. 가자. 안 가면 가까이 가서 토닥여 주셔도 됩니다. 가자. 지금 이 친구가 예, 뭐 좀 공격적이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. 네. 세상이 이렇소. 가자. 그렇죠. 솔직히 보호자님 별거 안 했잖아요, 그죠? 네. 네. 그래. 가자. 네, 살짝 안아서 네, 넣으셔도 돼요. 괜찮아요. 그렇죠. 줄까지 다 넣었습니다. 줄을 넣는 이유가 줄을 바깥으로 빼면 돌다가 꼬여가지고 개들이 다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이제 이 친구 이래요. 이 친구 저 옷으로 살짝 덮어주세요. 그리고 이게 너무 작아요, 캔넬이. 솔직히 얘네들은 저거보다 조금 한치 더 큰 게 좋습니다. 앞에 이렇게 막아주시고 네, 앞에 막아주고 오케이, 이 친구는 안아가지고 저 캔넬 안에 넣어볼게요. 얘도 캔넬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. 네. 네. 여기 됐어요. 이렇게 해서 식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자동차 여행 같은 거 저 제주도 가보신 적 있어요, 얘네들. 기가 막혀 행복해. 기가 막혀 행복해. 행복해. 그게 꿈이에요 지금. 캔넬 연습만 되죠? 어디든 가. 캔넬 연습 잘 되어 있으면요, 정말 캔넬에서 잘 쉬게 할 수 있어요. 얼마든지.